아이고 아 아직 아 아저씨 아, 배가 너무 아파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냄새나 나가 어 아저씨 여기 화장실 공용이잖아요 아, 내 거야 여기 나가 나가라고 내 거요 나가 아아아왜 나가 아저씨 안 된다 나가라고 아 아저씨 뭔데요 나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술은 바로 고막치기입니다. 네, TK 파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고막치기에 대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 고막치기는 정말로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면 절대 상대방한테 써서는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. 하지만 이 고막치기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 나의 위기를 모면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호신술 기술이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막치기를 할 때 손을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요. 살짝 펴면 손바닥에 이렇게 얇은 그 구가 생기는데요. 타원형 구가 생기는데 이 구로 상대방의 고막을 강하게 타격을 해주는 겁니다. 네, 상대방의 고막을 강하게 타격을 해주면 순간적으로 달팽이관에 충격을 줘서 그 심한 경우에는 파열이 되기도 하고요. 또 달팽이관에 자극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평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타격을 당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주저앉게 되거나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기술입니다.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그 택견의 기술은 굉장히 간단하고, 네, 심플하지만 정말 좋은 호신술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에 또 재미있는 상황극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